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1부에서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그랬네요. 이름은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김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소개도 안 하고. 뭐 어차피 다 세 분 다 아시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 네. 많으시니까. 네, 오늘은 사연 상담하는 날입니다. 네. 댓글, 지난번 사연에 대한 댓글 먼저 읽어드릴 건데요. 지난번 사연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남성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민인정님, 사연자 본인의 상황이나 질문의 요지,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등 무엇 하나 빠지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 좋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오직 지능이나 성적으로만 판단해서 서열화하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꿋꿋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크리미 모토님, 경계선 직접 장애가 있으신 분이 남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소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시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 저는 천재만 있는 세상이나 당신같이 타인과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는 건 이건 타고나는 겁니까? 훈련되는 건가요? 훈련도 될 수 있고 어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위로가 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할리쇼니님, 호주에 살고 있는 교포 시청자입니다. 김태형 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특히 요즘 말씀하시는 우리주의와 개인주의는 제가 수년간 고민하던 수많은 사회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더군요. 소장님이 개인주의로 정의하신 걸 저와 동생은 토론을 통해서 리버테리아니즘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장님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분명한데 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소장님과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소장님의 방송을 시청한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우리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성향이 정반대인 분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소장님 덕분에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부조리와 분란의 근본적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서구권 전체가 바로 이 왜곡된 개인주의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소장님은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노선 변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노선 변경이 가능할지는 둘째치고 과연 그게 해법일까요? 그리고 이미 이기심에 점철돼서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호주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그럼? 네. 일단 그 노선 변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극단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북유럽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럼 극단적이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요. 네, 서구 나라들의 다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사민정당, 사민주의 그쵸? 정당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아예 더 급진적인 정당들도 있어요. 이게 정권교체가 선거로 인해서 됐다. 극단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물론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남미의 좌파 정권들이 들어섰는데 극단화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이자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한국적 시각에서 너무 이제 좌파 사회주의 이거 너무 이제 위험한 거로 보니까 극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꼭 가야 된다를 넘어서서 저는 이제 필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소위 이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지역주의 체제 아닙니까?
이 제국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심지어는 북유럽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서구 사회가 나머지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비롯한 중동, 뭐 이런 나라들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뜯어먹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무너지냐면 그걸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인정하자는 말은 옛날처럼 지배당하고 뜯기만 살자, 제국주의 사람들한테.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죠.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 인도, 중동, 남미 뭐 등등이 다 거부, 아프리카도. 네. 야, 좀 이제 그만 가라. 이제 우리 더 이상 너희들한테 지배도 안 당하고 뜯기지도 않을 거다. 착취도 안 당할 거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갈 수 있으면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주인이 돼서 세계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에, 제국주의 체제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해요. 식민지 지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본주의 체계 사회제도가 좀 다른 사회제도, 예를 들면 사회주의 같은 사회제도로 넘어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제도는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제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제도. 네. 그건 사회주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평등이, 평등이 기본이라고 평등이 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개혁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지금 전 세계까지 다. 제가 호주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호주도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편인 나라 아니에요? 근데 호주가 약간 우경화됐죠. 신자유주. 만약에 호주가 계속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했다면 미국하고 붙어서 오커스에 들어오고 그랬겠습니까? 거기도 쉽지 않구나. 네. 그래서 그 지금 북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네. 그렇고 소위 복지 모델을 추구했던 나라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들도 다 사실은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번창했던 거거든요.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 모델을 만든 거지. 그게 다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못 듣는다 남의 나라서 이랬을 때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평등이 실현된 사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경화되는 편이죠, 다들. 그래서 호주도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은데 어쨌든 호주라는 사회와 한국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풍요 중독 사회를 읽어보시면 대략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호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수 있거든요. 호주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현재 상황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가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을 하자라든가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호주라는 사회도 바꿔야 된다. 지금과 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일단 알리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필요하다면 사회운동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겠고 자기적으로. 저는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호주 사회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왕도가 없어요. 계속 알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문제다. 근데 제일 핵심은 아, 내 세대에 복부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때 공동체의식이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좋은 사회가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다가 지쳐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네. 거죠. 아,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안 돼 그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거에는 강점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늘 대다수고 정치의 참여도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의식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호주 사회도 뭐 늦지 않으셨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부터 네. 시작하시면 되겠다. 그러게요. 지금 맹구 씨께서 얘기해 주는 거 들으니까
우리 대에 안 되지만 분명 우리 다음 대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위에 열사분들 저는 우리 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지만 당연히 그게 1번 목표인데 좋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태진이 작년에 됐어야 됐는데 안 돼서 이제 그만 나오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4년 더 기다려야지 그런 짧은 어떻게든 미비하든 뭐하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뭐 1, 2주 안에는 안 되지 네. 기다리실 것 같아요. 1, 2주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네, 댓글 쓰신 분이 본인도 인정은 하신 것 같아요. 이기심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천박하다. 공동체 의식 되살려야 된다. 이것까지 동의하시고 우리 주의 동의하시는데 우리 주의가 사회주의랑 연결되는 것이 낯선 거야. 낯설죠. 그러니까 근데 뭐 하다 보면은 그게 사회주의의 일부구나. 그 사회주의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뭐 또 이제 그 다음 체제에 대한 고민도 좀 여러 해보시고. 가지 대안들을 뭐 이렇게 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혼주에 이따 교민들부터 모으세요. 왜냐면 우리 교민들은 우리 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 길게 보시는 분 맞아.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다른데도 계속 듣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끈질기신 분이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김태우 선생님 호불호가 있어요. 선생님의 그 지향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선생님 그 강연을 듣기가 되게 불편하게 거북하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심리학 같은 거 강연하잖아요. 그럼 막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대니까요. 아,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막 이런 사람도 있었죠.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선생님 너무 그 정확하고 아픈 데를 탁 건드리고 대안을 그냥 던져버리니까 이 속도가 조금 다른 분들은 불편해하신다면서 제가 아는 어떤 후배도 야, 이 책이 너무 좋다. 그 뭐였지? 트라우마 한국서였나? 하여튼 그 책을 줬는데 그게 이제 세대별로 그 특징이죠? 너무 심하게 서술하지 않았냐. 우리 사이가 뭐 이렇게까지 썩어 빠졌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 책 읽기 싫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선생님 강연이 좋아서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는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걸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향 자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책을 다른 책들도 풍요준복사에 일단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소득부터 하고 그다음에 기본 사회 만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더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면 더 과감한 개혁도 하자. 저는 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아, 그런 거네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려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극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차분히 법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가는 그 길도 있을 텐데. 근데 대부분 사회주의 나라들이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아니요. 지금 남미는 이제 선거로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거긴 또 근데 뭐 일종의 선거도 혁명이죠. 과거하고 좀 틀리긴 틀려요. 네. 어쨌든. 그 반발도 심하고 지금 그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체제에 대해서 뭐 이제 왜냐면 그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낡은 것들이 적폐들이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쿠데타도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를 전환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급진적인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세계 역사들도 좀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이 짧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소개해드릴게요. 아들의 해방을 도와주세요. 28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다른 아이들이 괴롭혔다고 해요. 우리 아이와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하다가 그 장애가 있는 친구, 도와준 친구, 우리 아이 세 친구 모두 그들의 대상이 되었고 학기 말 즈음에는 가해자들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아이가 지나치는 말로 학교하기 싫다, 반 아이들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저는 네가 1등하면 너에게 함부로 못할 거야. 아야 그땐 다 그래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진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에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거주하던 중소도시를 피하고자 기숙하는 대안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후에 담임 선생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아이가 말없이 울기만 하더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꽤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친구도 생기고 학교에도 잘 적응해서 기대 이상으로 인서울 합격도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부터 객지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는지 엄마랑 지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아침에 아이 방에서 아, 이 새끼 하는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이에게 나쁜 꿈 꿨냐고 물었더니 들었구나, 내 소리에 깼네 하더라고요. 10년도 넘게 돌덩이 같은 응어리를 품고 살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가엽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가슴이 아립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도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아도 쉽게 치유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마음의 평화와 그 이전에 밝고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사연인데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거는 이 내용은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28살이 돼서도 악몽을 꾸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깬다는 게 계속 그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충격적인 사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몸에 남아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또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해요. 네. 얘기 좀 해볼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하십시오. 왜 자꾸 요새는 저한테. 아니 선생님 하신 원래 그 유승용 그래요? 네. 뭐, 원래 그랬다고? 네.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 야, 이럴 때 되게 단호하셔야 돼요. 치열해. 치열해. 이 시간이 제일 긴장돼. 자, 그리고 뭐 짧게 몇 가지 얘기하면 중학교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에 지나가는 말로 학교 가기 싫다, 반 아이들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부모님들은 늘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이 부모님 세대가 학교 생활할 때랑 지금하고 학교가 틀리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더 글로리의 시대가 왔다. 옛날 깡패하고 지금 깡패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옛날 깡패는 어떻게 보면 좀 애들이 착해요. 순수한 데가 있어요. 깡패들도. 그 저희가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는 깡패들하고 잘 놀았는데 그랬어요. 비교적. 양아치, 깡패 이런 애들하고 잘 놀았어요. 의외로. 그 애들 조금만 잘해주면 되게 또 착한 면을.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착한 면을 드러내고. 네. 의리가 좀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 그냥 무작정 막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나름대로 또. 뭐 좀 돈 많은 애,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얄미운 뭐 얄밉게 우는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싫어하는 애, 맞아, 맞아. 그런 애나 좀 괴롭히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나가서 행사를 했고, 네, 보통 그러네요. 다른 학교 방패를 싸우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나이든 세대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오늘날의 깡패는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뭐 힘자랑을 좀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애들이 학교에서 빽이 있고 집안 좋은 애들이 그걸 이용해서 조직을 만들고 애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혀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정신병적인 학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깡패가 그냥 지나가다가 툭 쳤다고 화들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딱 찍어서 무지하게 많이 괴롭혀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글로리 보면 미쳤다는 느낌 들잖아요. 네. 가해자들. 이유가 없잖아요. 괴롭히는 이유가. 그냥 네가 약해서. 걔네들 정신이 망가진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지금 학교 폭력이 벌어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아예 그때는 다 치고받고 하는 것이지. 뭐 싸우다 친해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심각할 수 있다. 네,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이건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들어봐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들어보고, 심각하다. 그럼 당연히 그때 해결을 해줘야죠. 물론 이제 이동관처럼 백을 쓰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위로와 공감 자체가 힘이 되죠? 문제를 다룰 수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네가 1등을 하면 너에게 함부로 못할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농담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그때 걔가 1등일 것 같거든. 내 느낌에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괴롭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무관심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폭력, 학교 폭력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목격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실상이 그렇게 심각할 거라는 걸 예상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가볍게 대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아들이 또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왔잖아. 심성이 고왔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한해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상상 못했을 그렇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민감하게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관이 뒤에 있는지 정신이 있는지 그래서 폭로할 수 있으면 폭로하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다룬 적이 없네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심각한 상처로 남은 것 같고 이미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는 것은 상처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어서까지도 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깰 정도의 꿈을 꾸는 이게 PTSD 증상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심각한 사건이 다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사실 PTSD는 그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은 무력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재난이라든가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었을 때 꼼짝 못하고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닥치면 또 당할 것 같단 말이죠. 만약에 또 닥치셨을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당할 것 같다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무력감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마 꿈에서 또 혼나는데 비슷한 일을 사회생활에서 반복해서 경험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또는 대응을 하면 그때처럼 더 당하게 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사회생활에 대한 공포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 정도도 안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정신의학과 상담도 저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서 보통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생긴 거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아니면 고모수에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든가. 근데 그런 상처하고 틀려요 이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 관계에서 뭐 사랑을 못 받고 이래서 생긴 상처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일을 했다가 오히려 더 실패를 하고 피해를 입고 패배를 하고 거기서 온 트라우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험했던 트라우마랑 비슷한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버지의 트라우마. 지주들에 맞서서 소작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완전히 고립된 거죠. 근데 그것이 가족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붕괴되는 이런 트라우마잖아요. 이거는 정의로운 행동 이후에 나타난 트라우마라서 오히려 패배주의, 허무감, 무력감 이런 걸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루는 방식이 좀 틀려야 된다. 단순하게 어릴 때 뭐 사랑을 못 받고 뭐 상처가 있고 이런 거로 다룰 수는 없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가 피해를 입고 패배한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이 생기고 가치관의 혼란 같은 게 유발됐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정도에서 끝이면 안 되고 이게 사회적 문제다.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다.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까지 인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해설해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상담 차원으로 하면 안 되고 풍요중독 사회를 읽든가 한국 사회 아니 그런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글로리하고 연결시켜서 풍요중독 사회를 보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한국 사회 부조리한 것이 학교에서 드러난 것이고 계속되는 일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단순하게 나 개인의 어떤 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힘을 키워서 그 세 명한테 복수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을 바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까지 인식이 넓어져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는 좀 이제 개인 상담에서 만났다 이 친구를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서운하신 분은 맞는데 정말 좀 민감하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사연이 있으셨겠지만 여러 번 이제 신호가 있었는데 그냥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부터 객지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는지 엄마랑 지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다 추측 같아요. 앞에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해서 힘들어서 엄마랑 지내고 싶다? 이런 거 좀 더 정확히 아이한테 더 물어봐주고 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쉽게 말 못하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울음만 나고 숨기고 참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에서 자기 어려운 게 나오려면 그냥 어린 나이부터 객지 생활에서 힘들은 이건 너무 일반화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로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엄마랑 지내고 싶은 거 왜 그런지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거 좀 더 잘 파악하셔가지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지지자원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방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이 장면은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서, 실제로 좀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게 내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좀 어느 정도 잘 회복했잖아요. 어느 정도 기능을 했는데 지금 취업 스트레스든 뭐든 하여튼 어떤 것이 좀 같이 엮여가지고 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방문해보셨다고 한다면 좀 꾸준히 조언 받아보는 거 저는 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엄마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작업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별개로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전에도 얘기한 적 있나? 비행기 타면 만약에 산소 부족하면 엄마가 먼저 산소 끼시고 아이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요 집이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 끼는 준비를 미리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상담 받으시거나 다른 거 공부 이렇게 뭐 책 읽으시거나 주변에 조언 구하시거나 해서 엄마가 좀 그 산소 마스크 낀 상태로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가 좀 이렇게 단단해져야 아이가 힘든 얘기 했을 때 좀 견뎌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뭐 그런 거 힘든 거 괜찮아 넘어갈 거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러면 이분도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참는 꼭 참는 분이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상처를 좀 다루는 게 낯서신 분일 수 있어서 먼저 그런 연습 좀 하시고 아이가 준비돼가지고 엄마한테 그거를 이제 좀 버텨달라고 이렇게 던질 때 잘 받아줄 수 있는 심리적 이런 기반을 미리 좀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다.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신의학과 상담은 꾸준히 다니시는 거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약 막 처방하는 것 말고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면 좋은 병원 추천하는 곳 있어요. 그런 데에서 좀 천천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곳을 좀 가셔서 차근차근 좀 길게 보시고 진행할 수도 있는 사례로 좀 이런 이야기로 좀 보여져요. 아니 엄마랑 아들이랑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8살에 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취업 준비하면서 올라왔다는 걸 보고 친한가? 나쁜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민감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뭐 아이의 상태를 너무 쉽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또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는 모르죠. 근데 아주 나쁜 관계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거 안 썼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 내막을 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엄마라는 든든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에 그쵸, 그쵸. 대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우선 기반은 있어요 지금 엄마가. 그리고 이제 막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어른스럽게 큰 느낌이 막 들어요. 그 보면은 이제 나쁜 거 껐냐 물어보니까 아 들었구나 내 소리에 깼네 하면서 엄마를 걱정하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보통은 나쁜 거냐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무겁고 저렇게 무거워서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꿈 아닐 것 같아 나는. 아 꿈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 옛날 일을 다시 나왔을 수 있다니까. 아 폭발한 것 같아. 어떤 거 어떻게? 이거 중학교 때 사건. 저 새끼 하는 소리 지르고 하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장면이 꿈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고 안 느껴진다니. 아, 그냥 자기 혼자 네. 꿈이 아니고 네. 방에서. 그럴 수 하나의 반응을 그렇게 가능성이 볼 수도 있다. 있다고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렸고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제 네가 1등하면 너에게 함부로 못할 거야 이 표현도 걸렸는데 이 친구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 것 같아 느낌이. 그 예를 들면 2, 3등 정도 하시는 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기대를 네. 엄마 이런 말씀 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라. 왠지 좋은 고등학교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잘하면은 정리될 거다 해서 그런 기대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28살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극심하거든요. 이제 그치. 막 졸업해서 해서 이게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엄마의 또 그런 기대를 자기가 되게 압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상황도 막 예상이 돼요. 근데 걱정되는 건 아까 저는 선생님 말에 공감했는데 어머니 잘 질문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자세히 물어보고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근데 얘도 얘기 진짜 잘 안 하는 타입 같아. 그래서 적당히 좋게 지내는 거에 익숙한 네. 그 아들과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속이 안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놓치면 이렇게 차근차근 갔으면은 충분히 좀 이렇게 쉽게 다뤘을 텐데 갑자기 폭발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담도 받았다고 하는데 잘 치유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건 상담 몇 번 안 받으실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정신과 상담은 꾸준히 한 적어도 한 세 달 이상 정도 좀 이렇게 좋은 곳 찾으셔가지고 받아봤으면 좋겠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딱 그 해소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옛날 일이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어머님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려야 해결이 되냐 그런 얘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도 좀 이제 마음에 그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머님도. 아 얘가 오래 걸릴 수도 있구나. 10년 동안 이게 아른 마음이 해소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건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지금 노력하면 비교적 빨리 나을 수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한참 나이 들어서 이제 50대에서 이거 하려면 잘 안 되겠지만 아직 젊으니까 20대 아니에요? 네. 네. 아, 친구들이라도 이런 얘기 나누면 금방 좋아질 텐데 그렇죠? 이제 어떤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뭐 이제 기한을 딱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 지지 자원이 있어야 돼요. 주변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제 단련되었는가도 중요하고 주변에 얼마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단단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되게 용기 낸 거거든요. 이 장애인 친구 괴롭힐 때. 그럼요. 아주 장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중학생 친구들,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 상담해서 만나면 너무 마음 아파요. 약간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같이.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냈는데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못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가를.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해. 이거를 결국 해결을 못하면. 그래서 그 죄책감까지. 무력감, 죄책감, 패배주의.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는 어릴 때 상처받고 학대받은 애들 있잖아요. 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 구딜 헌팅의 대사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 근데 얘는 지금 그거에 의미가 없어요. 얘 잘못 아닌 건 당연한 거고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오히려 도와주지 못한 어른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다시 이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는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고 그때 우리 어른들이 못 도와줬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사건이 왜 학교에서 발생했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런 게 자꾸 반복돼서 터져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사회 잘못된 세상에 피해를 입은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쓰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해치고선 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인식이 확장돼야 이 아이가 그래 나는 훌륭한 일을 했던 거야.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겠어. 이렇게 돼야 이게 치유되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네. 그 비겁하게 살아야지.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상처가 낫지 않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본심과 이 이성이 계속 부딪히니까 되게 네. 어려웠을 것 같고 또 별개로 우리가 방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봤는데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만 봤던 그 죄책감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그것도 상처 남아요. 그것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면 진짜 꼭 해주고 싶고 그거를 잘 못 도와준 어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 사회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상담을 좀 받은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시 뭐 시작하시면 좋겠고 선생님 책 읽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 문제 이런 것도 이해하고 어머님은 아들님이랑 대화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마 아드님이 정말 다행히도 엄마한테 신뢰가 있으셔서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정말 상처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아 엄마는 이제 내 얘기 안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추측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생각났는데 네. 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저는 우선 이걸로 갖다 하라고 하거든요. 밥 잘 챙겨주는 거. 밥 잘 챙겨주는 거. 이거라도 하라고 주인. 해요. 저도 그러면 상처 나올 것 같아요. 네, 밥 누가 잘 챙겨주면. 그치. 진짜 그게 그래.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진짜 사랑이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표현. 그리고 가족의 표현이고. 내 이렇게 너를 아끼고 위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 밥까지 챙겨주잖아요. 오늘 아빠가 김치 보내줄까 전화 왔는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맞아. 무슨 칠첩반상, 구첩반상이 아니고 그 마음. 네, 그럼 일단 밥부터 맛있게 차리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아주 소소한 고민도 소중한 고민이니까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